안녕하세요, 수기랍니다. 오늘은 김동률의 여름의 끝자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20년 전그 꼬맹이 학창 시절부터 제가 참 좋아하고 즐겨 불렀던 노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는 당연히 이 김동률님의 노래들도 있어요. 오랜 기간 대중에게 아주 훌륭한 음악을 들려준 그가 새로운 앨범을 발표를 했어요. 그 오랜 연륜에서 나오는 이 음악적 아우라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클래스는 영원하다라는 말이 있죠. 정말 격조 있고 아름다운 명작이 또한번 탄생한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몇 번이고 울컥했어요. 그것은 이 음악적인 완성도에서 오는 감동이기도 하지만, 저도 이제는 그 감성을 공감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주 큰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오는데요. 그래도 조금 하고 싶은 말이 생겨서 몇 마디 덧붙여볼까 합니다. 이 노래야말로 장르를 구분하는 게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김동률이 장르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요. 클래식한 이 피아노 선율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담담하고 묵직한 목소리, 이것이 듣는 이의 저 가슴 깊은 곳을 크게 공명하죠. 뭔가 표현하기 힘든 울컥함을 느끼게 하는데요. 그런데 이 노래의 백미는 역시 이 시적인 가사라고 생각을 해요. 이 요즘 같은 계절에 정말 딱인 아름답고 감동적인 노래예요. 내가 찾아간 그곳은 꿈에서만 볼수 있는 아침이면 까마득히 다 잊혀질 아득히 먼 그곳. 지금 이 노래의 화자는 치열했던 여름을 지나 이 가을의 문턱에 서 있어요. 문학에서 여름과 가을은 이 상징하는 것이 많죠.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인생이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이 시기는 이 뜨거웠던 청년기를 지나 이 중년기 접어드는 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 화자는 꿈을 꿔요. 잊고 있었던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그리워하며 애타게 찾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일이 처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홀로 걷고 있는 이 길, 어제처럼 선명한데 이길 끝에 나를 기다릴 누군가 마음이 그는 홀로 이 길을 어제처럼 걷고 있어요. 이길 끝에서 만날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간절히 그리. 그런데 매번 찾지는 못해요. 그래서 더 조급한 것인지도 모르죠. 라라라라 읊조리면 어느샌가 겹쳐진 낯익은 노래. 그 순간 눈은 떠지고 바람만 부른다. 제가 꼽은 이 노래의 하이라이트예요. 이 부분이 있어서 이 노래의 의미와 가치가 한층 더 높아진다고 판단했어요. 낯익은 노래가 겹친다는 것은 이 그가 찾던 그것과 가까워짐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직전에 눈이 떠지죠. 이 항상 그것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는데 조금 안타까운 일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노래에는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던져요. 우리가 찾는 꿈, 소중히 간직했던 꿈, 그리고 소중한 사람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우리는 어쩌면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이 마지막에 나와요. 또 꿈이었나? 멍하니 기지개를 켜다가 젖어있는 내두 눈을 비빈다. 꿈을 꿨지만 울고 있다면 그것은 이 꿈과 현실이 동떨어져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걸 거예요. 꿈과 현실은 어쩌면 정말 가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노래에서 이러한 철학과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무엇보다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어떤 목표를 위해 정신없이 달리느라 지쳐있는 제 삶에 정말 필요한 메시지이고 토닥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큰
감동을 느꼈나 봐요. 이 노래는 이 명작 그 이상의 단어가 있다면 붙여주고 싶을 정도로 정말 훌륭한 노래라고 생각해요. 제가 느낀 이 감동을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 리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놓지 마세요.